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서령영 센터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쏠림 현상이 아주 특이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분기 실적이 무난하면서도 2분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섹터군을 찾던 중에 시장에서는 새롭게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방영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엔터 산업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엔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5월 방영 예정인 A2K, 아메리카 투 코리아나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보다 신인 그룹들이 데뷔를 했을 경우에 차트의 진입 시점이 빨라졌기 때문에 엔터 산업 전반의 실적 모멘텀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엔터 산업 전반의 앨범 판매량 또한 리오프닝과 함께 맞물리면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도작에 대한 비중도 증가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팬덤이 다시금 리오프닝으로 콘서트라든가 고마진을 남길 수 있는 오프라인 공연들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산업이 엔터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터주가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에서 걸그룹 데뷔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가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0개 정도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상 최대치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나 올해 2분기 실적도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때 하이브나 JYP, SM, YG가 예상 영업이익이 각각 하이브가 490억, JYP가 260억, SM이 210억, YG가 170억으로 비트를 했던 반면에 2분기 때는 JYP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인 그룹의 앨범 판매량이 1년 내 100만 장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걸그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까지 데뷔가 팀이 없기 때문에 5월부터 매월 평균 한 팀씩 데뷔를 새롭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해서 개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JYP 엔터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지 걸그룹이 주목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